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이자가 25조 원 정도 나가는 모양입니다. 이자가 우리 예산이 600조 정도 되는데 200조 25조 정도가 그냥 예산으로 나가는데 25조 정도 되면은 국방 예산 정도의 절반 정도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금으로 지금 나가는 거죠.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잘 다뤘네요. 내년에 여러분들이 이자가 25조 원이 나가는데 1분당 이자가 1억 원 정도, 국가 부채 이자로만 국방비 절반만큼이 나가야 된다. 2018년에 여러분들 국가 채무 가장 좁은 의미의 채무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이라든지 군인연금 같은 그런 지불해야 하기로 약속한 연금 충당 부채가 1000조 정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만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그런 빚만 따지게 되면은 지금 2018년에 680조에서 2023년도에 1134조 원이 늘어난 거죠. 빚 원금이 하루당 1800억 원, 1분당 1억 원 정도가 증가되는 겁니다. 내년 만기 국채가 92조 원인데 92조 원을 어떻게 갚을 겁니까? 또 여러분들 빚을 내야 되는 거죠. 92조 원을. 국가 부채 이자로 지불해야 될 액수가 25조 원입니다. 문정권 하에서 국채 발행 잔액이 623조에서 1031조 원으로 408조 원 정도 빚을 내서 돈을 썼네요. 문정권 5년 동안 408조. 한 1년에 얼추 뭐죠? 한 90조 원 정도 빚을 늘린 겁니다. 자기 돈이면 절대 이렇게 안 쓰죠. 가장이 되면은 돈 관리를 하게 되면은 수입 내 지출이란 것은 대단히 중요한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5년간 정부가 갚아야 될 국채 규모가 373조 원에 이른다. 373조.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뭐죠? 예. 갚을 수가 없으면 또 373조만큼 또 빚을 얻어가지고 여러분들 돌리는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 또 매년 빚이 늘어나니까 50, 60조 정도. 뭐 참, 빚 여러분들 정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보니까 이게 이제 국가부채인데 민간부채를 보시게 되면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좋은 연구보고서가 나왔네요. 첫 번째 메시지가 국내 총생산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가 80%가 넘어가게 되면은 경제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그 우리나라가 지금 105% 정도 되는 거죠. 105%도 가장 좁은 의미에서의 가계부채입니다. 105%에다가 전세금도 일종의 여러분들 부채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좀 다 합치게 되면은 145% 정도에 가까운 거죠. 거의 뭐 세계 1등 국가에 속하는 거죠. 빚 규모에서는. 그 여러분들이 빚이 80%를 넘어서게 되면은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일명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빚이 줄어들고 빚이 늘어나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씀씀이가 줄지 않습니까? 씀씀이가 줄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내수 침체를 또 가져오고 내수 침체가 가져오게 되면 여러분 그다음에 성장률이 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 임계치를 대개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가 80% 정도는 크게 부작용이 없는데 80%를 넘어서게 되면 부작용이 크다는 거죠. 그 내용을 이렇게 분석을 잘 해놨네요.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포인트 오르면 4, 5년 시차를 두고 경제 성장률의 0.25에서 0.28% 정도를 떨어뜨린다. 당연히 물건을 안 살 거니까 아껴 쓰니까 개인적으로 아껴 쓰는 것은 미덕이지만 모든 사람이 아껴 쓰게 되면 그거는 국가적으로 재앙이지 않습니까? 내수가 여러분들 침체될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3년에서 5년 시차를 두고 결국은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는 그런 침체 국면이 발생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세상을 여러분들 복잡하게 보실 건 없고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에코노미라는 것이 하우스홀드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가계.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직접 가계부를 적으면서 살림을 관리하시는 그런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수입 내 지출. 그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조세 수입 내 지출. 그게 만고불변의 원칙이거든요. 가계를 건강하게 하고 국가를 건강하게 하는 것. 그런 걸 다 뭉개버린 거 아닙니까? 국내 총생산 대비 좁은 의미에서 국가부채가 40% 정도가 지난 3, 4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성역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40%는 깨서 안 된다. 그걸 완전히 뭡니까? 깨버린 것이 문정권이지 않습니까? 정말 참 뭐 요즘에 뭐 서점한다고 그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인데 참 인간들이 어떻게 그런지 나는 뭐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나이를 먹으면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을 좀 후손들을 위해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후손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우리는 전체 보증금이 아주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특별한 부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2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야기하는 가계부채가 한 1800조 정도 됩니다. 뭐 얼추 2000조라고 보시죠. 거기다가 전체 보증금이 1000조입니다. 그 합치게 되면은 한국의 가계가 짊어지고 있는 부채 규모가 3000조 정도 되는 겁니다. 3000조. 예, 전시의 보증금 포함 가계부채. 예. 이게 여러분들 3000조 정도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제 국내에서도 전시의 보증금을 포함한 실질적인 가계부채를 우리가 내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 라피스님처럼 올해 연말이면은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가가 올랐으니 소득이 줄어드는 셈이죠. 제조업이 모두 쓰러지고 자영업도 폭망이니 문정권을 셀시에 퍼돌리면서 그리워한다니까요. 그렇게 말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약갑니다. 선거가 무너져가지고 국민을 전혀 어려워하지 않는 그런 정권이 20년, 30년, 50년 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베네수엘라 그렇게 뭡니까? 뭐 그렇게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을 어려워하지 않으면 계속 빚을 낼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경제위기가 발생할 거고 경제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한번 경제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그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화폐가치가 추락할 거고 원화가치가 추락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돈 자체가 뭡니까? 구매력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개인연금 같은 걸 가지고 계신 분을 보시죠. 나라가 건실하게 성장하게 되면 그 개인연금 여러분들이 200만 원 300만 원의 돈 가치를 지니지만 나라가 여러분들 어려워지게 되면 그 개인연금이 똥값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헐값이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원화가치가 여러분들 출렁거려가지고 구매력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1300원, 1400원, 1500원 여러분 올라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가정에서 1800원 된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럼 400만 원 여러분 개인연금 부어온 것이 얼마로 떨어지겠습니까? 200만 원, 300만 원으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치가 무너지고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진짜 대책이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2012년 무렵에 재정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리스 보시기 바랍니다. 건총으로 죽고 뭐 야단 법석이 나지 않습니까? 평생을 연금을 받았는데 연금이 똥값이 돼버렸습니까? 화폐 가치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도 국민연금은 조금씩 올려주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그러나 사적 연금, 보험사나 이런 데 드는 것은 전혀 여러분들 그게 적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실질적으로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겁니다. 화폐 가치는 언제 폭락하냐? 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 내고 빚이 천문학적으로 들게 되면은 그러면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폭락하게 되면은 우리가 부어놨던 국민연금이니 개인연금이니 이런 게 막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구소련이 이런 망했을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때 루블화가 완전히 뭐 이런 종이처럼 돼버리지 않습니까? 어제 마트 가서 계란, 양배추, 양파 한 망을 샀는데 2만 원입니다. 돈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돈 가치가. 돈 가치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들이 다음 세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노후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노후하고 화폐 가치가 유지가 안 됩니다. 화폐 가치가.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한 3천조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이 가계부채가 그냥 한 2천조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질로 아무도 공개를 안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와가지고 한국은행도 추계치를 내놓고 민간연구소 같은 데도 추계치를 내놔가지고 한 3천조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 지금도 역전세라든지 깡통전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